몸이 강한을 모두 핀플러버를 사용합니다. 숏 핀플러버입니다. 강한을 짧게 그리고 강타 빈점까지 연결 첫 포인트 이다솜 짧게 길게 이다솜 이 선수 모두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짧은 공격 자 마무리 공격 강타 그러나 최대한 줄여서 움직여줘야 돼요. 예. 너무 잘 돼 있어요. 착착착 맞는 동작을 볼 수 있습니다. 강타 정렬 하나에 포기하면 안 돼요. 두 개, 세 개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임이 워낙 좋고 다음 지구전에서도 강한 면모가 있어요. 이다솜 밀어줍니다. 득점으로 슛 핀플 러버를 사용합니다. 정유미 짧게 그리고 이다솜 마무리 코스 변화 보이기 때문에 이 두 예. 선수는 붙어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매운맛이긴 합니다만 이 과정을 잘 배워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김정은 네. 강한울 선수는 계속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다솜 말고 움직임이나 흐름을 잘 적응해가고 성공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지민 백핸드 받아주는 강한을 그리고 연타 공격 그거죠. 그 말씀하셨듯이 자동화 시스템이 지금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어요. 네. 예. 빈 공간은 이다솜 정유미가 7점 연속 득점을 해냈습니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격 7점이 이런 움직임은 아주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만들어 갑니다. 이다솜 예. 정유미 이다솜 백핸드 받아줍니다. 득점 어둡긴 합니다만 잘 하고 있습니다. 포핸드 플립 그렇죠. 이렇게 짧게 길게 흔들어 놔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다솜의 마무리 전용 아닙니까? 예.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분주하잖아요. 필요한 예. 반면에 상대팀은 그렇지가 못하고 있죠. 아직 예. 이다솜 포핸드를 잡고 있거든요. 예. 근데 강한울 선수의 백푸시가 좋단 말이죠. 포핸드 플릭 백핸드 칠러로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게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득점 동점으로 사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다솜 서비스 강한울 리시브 정유미 백핸드 득점 해주면 좋은데 아우 고금이 좀 아쉽네요. 3구 받아냈습니다만 야구를 준비하고 왔을 텐데요. 지켜봅니다. 강한을 서비스 정유미 리시브 그리고 다시 공격 찬스 뒷발칩니다. 네 사실 그런 데서 결국 하나씩 실수가 나오네요. 그렇네요. 김종원 강한을 슬로우에 강한 회전을 줬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